내일 경기 끝나고 우리가 웃으면서 다시 호텔에 돌아오는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이 팀을 위해서 쏟아 붙죠. 그러면은 진짜 장담하는데 우리 이길 수 있는 팀 없어. 형제들, 가족들 있다고 그거 믿고 쟤네 우리 가서 조용히 시켜주자고. 어? 쟤네 3만 명, 5만 명 오라고 해. 우리가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운동장 아니니까 들어가서 그냥 부시자고, 오케이? 예! 가자, 가자, 가자! 예! 화이팅! 예!
약간 남았어 아직. 근데 아쉬워. 아쉬운 게 더 커요. 죄송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아니요. 국민들이 망한 거고 선수들이 최고. 부담가 많았을 텐데. 왜 눈물 흘렸어? 아,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동이고. 지금도 울컥하는데 최선 다하겠습니다. 내일 경기 끝나고 우리가 웃으면서 다시 호텔에 돌아오는 생각들을 항상 하면서. 8강에서 만나요.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팬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끝까지 가자, 끝까지.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와, 조기성. 컴온!
설명 필요할까요? 오늘 어떤 상황인데? 오늘은 진짜 오늘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규성이 모든 선수들을 이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규성이랑 현우 형을 진짜 많이 칭찬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강찬을 뽑고 엔딩해 주시죠. 너무너무 뿌듯하고 일단 오늘 잘 쉬고 앞으로 또 다음 스텝 또 저희가 원했던 큰 목표를 위해서 한 스텝 한 스텝 계속 잘 나가다 보면은 좋은 결과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저희 팀이 저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선수들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